안녕하세요. 디지털로 소통해요. 신유봄TV 장혜영입니다.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 기본. 네, 오늘은 문자 보내는 방법 중에서 우리 키보드를 쳐서 보내는 방법 말고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내 음성을 문자로 바꿔서 보내거나 아니면 바로 음성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음성을 녹음해서 녹음 파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휴대폰을 보시면 여기 음성 녹음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만약에 이 아이콘이 보이시지 않으면 앱스 화면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앱스 화면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손을 슥 위로 스치시듯 지나가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앱스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검색을 터치를 하셔서 네, 음성이라고 여기 키보드를 쳐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키보드 치시는 게 어려우시면은 여기 마이크 버튼 보이시죠? 마이크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해볼게요. 음성. 네, 여기 음성 녹음이라는 앱이 보이십니다. 네, 이 아이콘을 2-3초간 꾹 눌러보세요. 누르시면은 여기 홈에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서 홈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빈 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려면 지난번에 저희 같이 해봤었죠? 이 버튼을 꾹 누르시고 손을 떼지 마시고 원하는 위치까지 가신 후에 손을 놔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저는 첫 번째 페이지로 옮겨보겠습니다. 꾹 눌러서 손을 떼지 않고 첫 번째 페이지까지 가서 손을 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음성 녹음이라는 버튼이 첫 번째 페이지에 생겼는데요. 지금 저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애시는 방법은 네, 꾹 누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삭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를 눌러서 지금 보이시는 네, 두 개의 아이콘 중에서 하나만 남겨두시면 되겠죠? 삭제 눌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성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음성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은 지금 일반이 있고 인터뷰가 있고 텍스트 변환이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일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을 터치를 해서 진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다음에는 아래쪽에 여기 버튼 보이시죠? 빨간색 버튼 눌러서 녹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눌러서 녹음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신유봄TV입니다. 디지털로 소통해요. 신유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그런 후에 녹음 파일을 이름을 저장을 할 겁니다. 네, 스마트폰 기본이라고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아래쪽에 저장이란 버튼 보이시죠? 저장을 했습니다. 네, 스마트폰 기본이라는 이렇게 파일이, 음성 파일이 생겼어요. 한번 재생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신유봄TV입니다. 디지털로 소통해요. 신유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제 음성이 잘 녹음이 됐습니다. 녹음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녹음된 음성들은 목록에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다 나오죠? 이 목록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로 소통해요. 신유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네, 목록에 들어가서 일단 음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점점점 눌러서 공유를 해볼게요. 자, 메시지로 보내겠습니다. 메시지 아래쪽에 앱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을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찾아서 보내셔도 되겠죠? 홍기동님에게 보내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연락처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 선택하고 완료.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성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음성 파일을 터치를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비행기 표시를 누르셔야지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만약에 전송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 위쪽에 마이너스 표시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저는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자, 이렇게 음성을 미리 녹음을 해서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메시지 앱에 들어가서 하시는 건데요. 메시지 앱을 터치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더하기 안에 음성 녹음이라는 앱이 보이시죠? 조금 전에 저희가 음성을 녹음을 했던 그 앱이 보이는데요. 네, 그 아이콘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음성을 녹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빨간 버튼 눌러서 음성을 다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 장영입니다. 정지했습니다. 정지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 장영입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은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성 001로 해서 지금 하나의 메시지가 떴는데요. 이 부분 보내기 버튼, 비행기 버튼, 네, 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네, 음성 001로 해서 바로 상대방이 제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음성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셨는데 더하기 버튼 누르시지 마시고 아래쪽에 채팅창에 깜빡깜빡 하는 커서 보이시죠? 요 커서 부분을 터치를 하세요. 터치를 하시면은 네, 아래쪽에 마이크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말을 하시면은 네, 이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준비를 안 하신 상태에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버튼을 누르자마자 녹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보내야 될지 생각을 잠시 하시고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 버튼 눌러서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볼게요.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잘 계셨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로 한 부분들이 문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깜빡깜빡하는 이 마이크 버튼은 말이 다 끝나면 터치를 해서 끝내주세요. 네, 터치를 안 하시면은 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하는 말들을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터치를 하시고 아래쪽에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있는 부분들은 네,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잘 계셨나요? 하고 저는 물음표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말로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문자로 바뀌어서 가게 됩니다. 네,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렇게 여러 번 터치를 안 하고 급하게 음성 문자를 보내야 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메시지 창으로 들어왔는데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떤 음파, 파장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꾹 누르시면은 녹음 버튼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누르고 말씀을 하시고 손을 떼시면 되세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한번 터치를 해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계시면서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손을 떼시면은 녹음이 끝납니다. 네, 제가 꾹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누르고 떼지 않고 말할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손을 뗐어요. 근데 지금 녹음 파일도 안 보이고 문자 메시지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시면 지금 8초로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8초 동안 녹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려면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녹음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오른쪽에 보내기 버튼 누르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음성 메시지를 빠르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녹음을 한 게 좀 어설프다 싶으시면은 X 표시를 하셔서 없애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네,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버벅된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X 표시가 보이시죠? 네, X 표시 누르셔서 취소를 하시고 다시 누르셔서 재녹음을 하신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 기본. 네, 오늘은 말로 문자 보내는 방법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는데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생활이 편리해지실 겁니다. 디지털로 소통해요. 시니어봄TV.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